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은 내 학교다. 또뭘 배우는데 원장은 우리 학교의 교장이다. 요렇게 생각할래. 그렇게 하면 내가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식당에 일을 들어갔다. 식당에 일을 들어간 거는 지금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식당에 일 가는 거예요. 안 그럼 내가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내시면 너무 집에 식당에 일하러 가야 돼. 왜? 다시 배워라. 이래가 보낸 거거든요. 다시 배워라. 사장 될 자격이 안 되는 게 사장이라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망하게 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배워라. 망하지 않는 사람. 조금 이렇게 그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한테 가서 다시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니를 망하게 해놨지. 하느님이 네가 미워서 망하게 한게 아니에요. 다시 배워라. 거기 들어가서. 기회는 언제든지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식당 같은 데 취직을 하더라도 인품이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된 거예요. 돈을 조금 더 주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인품이 갖추어진 분한테 가서 거기서 돈을 좀 작게 주더라도 거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버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직장을 고를 때도 그쪽에 대표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이 회사는 어떻게 해주는가, 이런 걸 보고 임금을 조금 작게 주더라도, 우리를 갖다 우리 자식처럼, 동생처럼, 우리 형제처럼, 요렇게 대해주는 그 인품을 갖춰져 있는가, 요거를 살펴야 돼요. 돈을 많이 주는가, 그걸 살피면 안 돼.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네가 똑바르게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올 때큰 아주 이 질량 있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 사회에 나오면 너를 영원히 이 사회가 필요로 해서 너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직장에서 지금 할 일을 하는 건줄 착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직장은 할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뇌를 키워주는 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지 마. 불평을 하지 말고 거기서 내 뒷바라지 해주는 비용을 줘가지고 한달한달쓸 거를 주면서 니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직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누가 간섭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갖고 내가 40대가 탁 되면 그때부터 40대 초반에 나오는 사람 있고 이 사회로 직장에서 나오면 사회인이 돼요. 사회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에 나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말년에 나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초반에 나오는 사람 있고 이 나와요. 직장에서 언젠가는 나와. 나오면 이 사회인이 된단 말이죠. 사회인. 이제 직장인이 아니에요. 사회인이지. 우리가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그럼 서울대에서 나오고 나니까 서울대학인이 아니단 말이죠. 학생이 서울대학 학생이 아니고 삼성에 들어가시면 삼성맨이에요. 삼성 학교에 들어간 거라 지금. 그러게 나중에 삼성에 한 3년만 지내고 나면 어디 출신입니까? 하면 삼성 출신입니다 나와요. 이제 삼성에 안 들어갔을 때는 고대 나오면 고대 출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해갖고 여기서 다 성장기를 끝나면 사회로 내보내. 내보내면 사회인이지. 너는 삼성맨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냐 물으면 삼성 출신이다 그래. 지금은 사회인이에요. 그럼 사회인으로 나왔으면 사회에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뜯어 물어가는 거야. 비료 안 주는 상처. 그래갖고 또 돈을 조금 많이 모아놔서 이렇게 이거 경제를 안 쓰고 모아놨으면 이걸 갖고 저쪽에 저 꽝에 그 햇빛 있는데 퍼지러 가요 이래. 그래 무슨 주스 먹는다고? 모히또. 그거 먹으러 가지. 모히또 먹으러. 그런 거 하러 가지 이제. 그러면 내가 사회 나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나서 나왔어.
이러면 이제 사회인이 됐지. 공무원이 아니에요. 사회인이 됐지. 사회인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삽 들고 저쪽에 가서 저 피 뽑는다고. 대통령을 한 사람 만드는데 말이죠. 이 사회가 얼마나 뒷받침했는지 몰라요. 에? 대통령 학을 나오게 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이 사회가 뒷받침을 해주고 백성들이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가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냐. 일반 공부를 안 해요. 국제사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인류사회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회학은 5년이면 딱 좋죠. 보통 우리가 박사학위 받고 뭐 하는 거 3년짜리 4년짜리 이래 되지만 대통령학 최고의 학은 5년이면 딱 적당한 거예요. 5년을 공부를 하고 탁사에 나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류사회 사람으로서 인류사회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공부를 바르게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사회에 나와도 이 높은 자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 국장이라든지 뭔가 높은 자리에 하던 사람들 그 장관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40대에 안 내보내. 더 큰 공부를 시키는 게 사회에서 더 큰 공부를 시켜 보통만은 50대 말년이라든지 60대까지도 그 공부를 하게끔 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서 큰 인재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게 마치고 나면 사회로 나와요. 근데 재판관도 이렇게 연세 들어가 나오죠. 이때까지 사회가 당신을 키워주는데 뒷바라지인 것이고 이게 끝나면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회인이 됐으니까 이 사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빛나고 이 사회에 할 게 없으면 인자부터 병들어요. 백성들의 에너지를 먹고 할 일을 안 하면 내가 병이 듭니다.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병이 오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할 일이 없다면 너는 이제부터 힘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병들고 이 사회 사람들이 내를 존경을 안 하고 사회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 사회에 피와 땀만 소모만 시켰기 때문에 그걸 추한 모습으로 다 갖고 죽어야 돼.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 사회는 우리를 키우는 데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키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람만 성장하고 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자라면서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세계의 한국인. 참말로 우리는 세계의 한국인이 되려고 잘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후천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없어. 우리는 세계의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기초부터 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해서 인류의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인류가 필요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 이제는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잘 사는 길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세계의 한국인. 이게 뭐 직장 이야기하다가 이상한 데까지 갔지. 똑같은 거야. 직장은 절대로 우리가 불평하는 데가 아니고 3년은 말없이 썰어다 말아. 어떤 말도 썰어담고 내가 조금 이렇게 갖고 너는 뭐 인상을 그렇게 서냐? 예, 죄송합니다. 또 가. 이렇게 그때 미인계를 쓰는 거야. 죄송해요. 이러고 또 아양도 좀 들고 이카면 또 이걸 뭐라 할래도 뭐라 할 수도 없고 이카고 이래 또 걷어주고 이렇게 하면 나를 품어주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기염도 좀 들고 부드럽게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직장에 내가 주인이 돼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학교는 우리 학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직장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직장이 달라지지. 우리가 자꾸 경계론을 하면 직장은 내하고 멀어요. 학교가 내하고 멀면 깎아내집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어? 그렇다고 내팽이 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으니까, 어?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자. 오케이. 감사합니다.